썸데이죠. 모든 분들이 오랫동안 기다리고 또 준비했던 복된 날입니다. 함께한 성도나 초대되어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는 의미에서 한번 박수로 맞이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썸데이가 진정 원더풀 썸데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행사가 이루어지기까지 많은 분들이 준비를 했고 특별히 또 앞서 섬기는 준비팀들의 모습을 조금 전 영상으로 봤죠. 준비팀에서 오늘 제게 특별히 부탁을 하나 하더라고요. 목사님,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또 예수를 잘 모르고 또 교회를 처음 나오는 분들도 초대되어 오시는 자리니까 매주 하시던 강의는 좀 내려놓으시고 특별히 복음이 담아진 내용으로 설교를 따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로마서 5장을 정해주더라고요. 요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오늘 로마서 5장을 중심으로 특별히 기존 성도들도 물론 들어야 될 내용이겠지만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 또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분들도 들어서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제목은 세 가지 선물로 결정을 했습니다. 선물을 마다할 사람은 없어요. 받아서 행복하고 주어서 기쁜 게 선물이죠. 제가 요즘 아주 휠이 꽂혀서 듣는 노래 중에 하나가 그 남성 듀오인데 멜로망스라는 팀이 있어요. 그분들이 부르는 선물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네. 뜨문뜨문 연세 드신 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모르시면 유 선생님께 물어보면 다 가르쳐 줍니다. 유 선생님이 누구야? 유자, 튜자, 부자를 쓰는 이제 또 그래요. 그 선물이라는 노래가 굉장히 고음에다가 이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그런데 김민석 군이 싱어로 부르는데 음색이 굉장히 칼칼하면서도 매력이 있죠. 귀에 착착 꽂히는 음색이에요. 그 가사가 이렇게 후렴구가 있습니다. 빛이 들어오면 자연스레 뜨던 눈 그렇게 너의 눈빛을 보곤 사랑의 눈을 떴어 항상 알고 있던 것들도 어딘가 새롭게 바뀌는 것 같아 여기서부터 이제 후렴구인데 남의 얘기 같던 설레는 일들이 내게 일어나고 있어 나에게만 준비된 선물 같아 이렇게 마무리가 주책이지 주책은 주님이 책임진다는 주말입니다. 기가 막히죠? 목사의 주특기가 둘러대는데 은사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후렴구로 시작이 되는데 특별히 남의 얘기 같던 설레는 일들이 내게 일어나고 있어 나에게만 준비된 선물 같아. 오늘 여러분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 있을 겁니다. 그 선물을 또 누리고 나누면서 세 가지 선물의 의미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죠. 우선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뭘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왜 화평을 누리자 그랬을까요?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화평하라. 이게 맞는 말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화평을 뭐 하래요? 누리자. 그럼 뭐가 이미 전제되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미 화평은 우리가 의도하거나 시도해야 될 내용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이미 이루어진 상태예요. 우리는 이제
해야 될 역할이 뭐만 남았다는 얘기가 될까요? 누리는 일만 남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화평하라는 표현과 화평을 누리라는 표현은 비슷한 것 같은데 사뭇 다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에게는 화평할 의도도 화평할 마음도 능력도 없어요. 왜? 우리는 죽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사망 아래 놓였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과 문제에 대해서는 감각이 없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 화평을 이루어 놓으셨다고요. 그분이 누굴까요? 오늘 로마서 5장 전체의 주제가 되시는 한 의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보통 죄라고 할 때는 도둑질하고 음란하고 이런 걸 보통 죄라고 말합니다. 근데 엄밀한 의미로는 죄가 아니에요. 죄로 말미암은 증상들이죠. 우리 몸에 균이 들어가면 그 균에 따라서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열이 나고 기침이 나고 얼굴이 붓고 이런 증상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병이 아니라 진짜 병은 우리 몸속에 들어와 있는 어떤 균이에요. 자, 이런 예를 한번 들까요? 어느 집이나 수도가 있어요. 탁 틀면 하얀 맑은 수돗물이 콸콸콸콸 쏟아져 나오죠. 그런데 이 물은 사실 수도꼭지에서 생산되는 게 아니죠. 저 외부 어딘가 원저수지가 있어요. 그래서 배수 과정을 통해서 설치된 연결된 파이프라인으로 흘러들어와서 가정으로 배달이 되는 겁니다. 그걸 조절하는 게 수도꼭지죠. 수도꼭지 자체에서 물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간 과정의 어느 부분인가가 파괴되거나 누가 끊어놨다고 합시다. 수도 파이프라인이 끊어진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집안의 일정 부분 보관되어 있는 물의 양 가지고 한시적으로는 쓸 수가 있어요. 유한한 분량으로 잠시 한 하루 이틀 정도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물 마저 떨어지면 이제 고갈이 되죠. 당연히 떨어지죠, 물이. 그때부터 어떤 문제가 집안에서 발생합니까? 당장 요즘 그 생활 구조상 수세식 화장실 문제가 생겨요. 물이 안 나오니까 배설물들이 쓸려 내려가질 않습니다. 악취가 진동을 하죠. 씻지 못해요. 가렵고 피부병이 생기겠죠.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음식을 못 해 먹어요. 배달도 하루 이틀이지. 이런 필수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창세기 3장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범죄한 아담을 그 아내와 함께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요 그랬어요. 그런데 다음 절을 보면 이걸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그러니까 인류는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실낙원을 했어요. 쫓겨난 겁니다. 이 쫓겨난 것 자체가 뭐죠? 하나님과 드디어 최초의 인류인 아담은 관계가 파괴된 겁니다. 끊어진 겁니다. 단절된 겁니다. 성경은 이 관계를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죄라고 말해요. 그러므로써 인류의 보편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로 내어버려 두어졌느냐. 로마서 1장을 보면 28절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시작. 29절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다음 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하는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다 같이 32절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지금 로마서에서 소개된 이 모든 내용들이 사실은 우리는 죄라고 하지만 죄라는 표현보다는 무엇이 맞아요? 죄의 증상들이다 그 말이에요. 죄는 뭡니까? 방금 전 창세기 3장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짐으로 우리 인생의 보편적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자연적인 모습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망 아래에 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대속의 값을 치르게 하시고 화평을 이루어 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화평은 주님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덕목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만 남았어요? 그 화평을 누리는 일만 남았다 그 말이죠. 그럼 여기서 조금 더 두 번째로 들어가십시다. 첫 번째는 화평을 누리라. 이게 첫 번째 선물이에요. 그럼 두 번째 선물은 뭘까? 2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앞을 보십시다. 두 번째 선물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으라 그 말이죠. 그런데 여기 은혜에 들어감이라는 이 들어간다라는 말은 놀랍게도 그저 출입한다는 그런 단순 설명과 개념이 아니라 이 단어 자체가 독특한 단어입니다. 왕실에 들어갈 때만 사용하는 그 단어를 여기 썼어요. 이 가운데 개인적인 어떤 업무상 청와대나 백악관에 출입한 분들은 더러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확인 좀 해볼까요? 오늘 오부 예배 나오신 분들 가운데 현존하는 왕이 살아계신 왕실에 들어간 분 계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왕실에 들어갔던 분 계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손 든 사람이 저밖에 없네요. 예, 전 들어갔었어요. 지금으로부터 4년 전. 2014년도에 캄보디아 선교를 갔다가 어떤 계기로 국왕의 초대를 받았어요. 캄보디아 국왕의. 국왕은 현존하는 분이죠. 그래서 이제 그 캄보디아 청년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그 시내 근처에 있는 왕실로 가는데 문득 생각에 그래도 왕의 이름 정도는 알고 들어가겠다 싶어서 운전하는 청년에게 그 청년이 간단한 영어 정도는 듣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그 왕 그 존함이 뭐냐 물었더니 묵묵부답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얘가 왕 이름을 모르는구나 이렇게 무지한 착각을 했댔어요. 알고 보니까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왕은 거의 신적인 대상이에요. 경이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감히 왕의 이름을 우리처럼 함부로 입에 올려서 거론하거나 말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존함을 자기 입에 이렇게 부르거나 말하는 것조차 경외감을 가지고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건 나중에서야 알았습니다. 근데 나는 왕의 이름을 모르고 있는 청년인 줄 알고 착각을 했었죠. 이제 그런 와중에 궁궐 문 입구에 도착을 했는데 그렇게 화려한 궁궐은 아니에요.
오히려 아주 굉장히 검소한 궁궐이더라고요. 그래도 경비가 워낙 삼엄해서 다 수색을 하고 차 밑까지 전부 다 거울로 이렇게 보고 이제 그 안에서 나온 사람의 안내를 따라서 이제 들어갔어요. 근데 중앙에 이렇게 보통 높은 계단이 쭉 있잖아요. 그리고 그 계단 위쪽에 국왕이 나와 계시더라고요. 중앙에 이렇게 서서. 자그마한 분인데. 근데 그때 갑자기 놀라운 일이 제 주변에서 벌어졌습니다. 함께 동행했던 캄보디아인들이 그 국왕을 보는 순간 바로 무릎을 꿇어서 엎드리더라고요. 그때 제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렇다고 저도 갑자기 무릎을 꿇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그 화면에 노래하던 모습처럼 뻣뻣이 서가지고 그냥 이렇게 인사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무릎으로 이렇게 기어서 가더라고요. 그 계단 앞까지. 이제 국왕이 그들을 영접하느라고 손을 내미니까 그제서야 국왕 얼굴을 못 보고 이렇게 얼굴을 쳐다보지 않아요. 못 보고 이렇게 두 손을 합장하면서 손을 내밀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 신비한 존엄함이 곳곳에 그 과정 속에서 어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두 가지 전제가 깔려야 그 현존하는 왕 앞에 갈 수가 있어요. 첫째는 절대 왕의 초대가 있어야 됩니다. 내 사정 급하다고 내가 들어가 보고 싶다고 아무 때나 아무 사정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왕의 초대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반드시 누군가의 안내를 따라 들어가야 돼요. 쑥 그냥 아무렇게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 가난한 나라의 왕실도 하물며 그러하거늘. 여기 왜 왕실에 들어가는 표현을 여기다 썼을까요? 천지의 주재자시요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는 데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것은 반드시 그와 같이 두 가지 전제가 있어야 돼요. 첫째, 그분의 부르심. 그분의 초대 없이는 어느 누구도 이 자리를 즐거워하거나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오신 것 같죠? 누가 가자 그랬으니까 따라오신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름 없이는 누구도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이렇게 듣고 배웠죠? 그래서 예배는 의무다. 아닙니다. 예배는 의무가 아니에요. 아이씨, 그건 꼬셔서 될 것 같더니 저 무슨 소리야?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는 의무가 아닙니다. 예배는 특권입니다. 의무보다 더 놀라운 거예요. 왕의 부름에 응한 자만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누군가의 안내로 들어가야 돼요. 우린 누군가의 안내로 들어온 겁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헬라 용법에 에고 에미라는 용법을 써서 나는 뭐뭐다 이런 표현을 잘 썼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 땅의 유일한 중보자, 유일한 생명의 안내자는 그리스도가 길이고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그리스도가 중보이십니다. 우린 그분의 이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누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 번째 선물을 좀 들여다봐야 돼요. 세 번째 선물이 뭔가 보십시다.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앞을 잠깐 보십시다. 세 번째 선물이 소망의 즐거움을 붙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그것을 뭐하라 그랬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살짝 좀 추상적이죠. 이게 뭘까? 자, 여러분 여기서 즐거워하라는 말은 사실 무슨 단어와 동의어인가 하면 자랑하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즐거워하라, 자랑하라. 자, 예를 하나 들죠. 이거 예입니다. 저는 이제 아버님이 제가 아주 어릴 적에 돌아가셔서 기억이 별로 없어요. 사진으로밖에 기억할 수가 없어요. 제가 8살 땐가 하여간 학교 들어가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기억도 없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아쉽죠.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저를 불렀어요. 예를 들은 겁니다. 태근아, 이리 온. 예, 아버지. 너 요즘 보니까 공부 열심히 하는구나. 시험이 거의 다 됐지? 예, 이제 학기도 얼마 안 남았고 이제 곧 방학입니다. 그래. 아빠가 이번에 너 학기 말 시험 끝나면 곧 방학이니까 너를 위해서 아빠가 계획이 하나 있다. 군대 가기 전에 세상 견문도 높일 겸 저기 유럽 지역을 9박 10일짜리로 티켓을 하나 끊어줄 테니까 좀 마음껏 다니면서 견문도 넓히고 머리도 식혀라. 놀라운 계획을 발표하시는 거예요. 저를 향한.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다음날 학교를 갔는데 방학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친구들이 뭐 3, 4, 5 앉아서 이제 방학 계획을 서로 얘기하는 걸 제가 옆에서 들은 거예요. 아, 나는 이번 방학 때 우리 엄마 반찬 가게 알바가 없어서 알바 뛰어야 돼. 나는 아빠가 일하시는 현장에 나가서 도와드려야 돼. 아, 난 등록금 벌라고 또 편의점 나가가지고 알바해야 돼.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친구들이 불쑥 저한테 물어요. 넌 뭐 할 거니? 그때 제가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말을 하죠. 나는 어제 갑자기 아빠가 부르더니 9박 10일짜리 유럽 여행 티켓 끊어주신대. 그럼 애들이 뭐라 그럴까요? 대박, 대박, 대박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것은 내 앞에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그려진 확실한 소망이에요. 누가 약속하신 거니까? 우리 아버지가 약속한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즐거워해요. 근데 그 즐거움은 뭐 하고 싶은 즐거움이에요? 자랑하고 싶잖아요. 말하고 싶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한 달 전에 그 방학되기 한 달 전에 아버지 회사가 일이 어떻게 꼬여가지고 이중 부도를 맞은 거예요. 이중 부도를. 그러면 이제 화투판 용어로 나가리가 되는 겁니다. 에? 없던 일로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진심이 없었어요? 그러면 나가리 시킬 의도가 있었어요? 아니에요. 아들을 사랑하고 사랑한 나머지 군대 가기 전에 세상 견문을 좀 익히게 하려고 계획을 가졌고 그 계획을 발표했고 아들도 그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그 계획은 아버지의 사랑이었고 아버지의 진심이었어요. 그런데도 상황이 꼬이고 능력이 안 되면 화투편 용어로 나가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소망을 약속하신 분은 누구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전능자이세요. 그런데 창조주가 되시고 전능자가 되신다고 나에게 그것을 해줄 이유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빌 게이츠, 어쨌든 세계 최고의 부자죠. 그럼 빌 게이츠 갖고 있는 돈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는 빌 게이츠한테 1달러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빌 게이츠 씨가 날 부르더니 형제 삼자는 거예요. 그 진짜 대박 나는 거죠. 아무 관계가 없다가 그 사람하고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면 문제는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사야 43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은 그저 이렇게 길바닥에 아무렇게나 굴러다니는 돌멩이처럼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보세요. 저 하늘에 까만 비로도 위에 뿌려놓은 보석 같은 수많은 총총 떠있는 별들도 다 자기 자리가 있고 간격이 있어요. 이 위대한 우주 속에서 자기 자리가 있다고요. 우리가 무심히 이 땅에 던져지고 태어난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고 그 계획은 구체성을 갖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얼마 남지 않은 세상의 끝날에, 우리 생의 끝날에 나를 향하신 어떤 소망을 설계하시고 계획하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흥분 속에, 설레임 속에 우리는 충분히 기대를 가지고 즐거워해야 될 당연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즐거움은 우리 온 남은 생에 이 멀고 길고 험한 길을 가는데 뭘로 나타나야 될까요? 자랑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환난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바로 그 불변한 사실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속으로 이렇게 질문할 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하여간 좋은 말 많이 해주셔서 고맙고 알긴 하겠는데 그럼 뭘로 보장합니까? 하나님 마음 안 바뀔 거 뭘로 보장합니까? 내가 못되게 굴고 또 뺀질거리면 또 나를 버리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가 가요. 왜? 자기를 자기가 잘 아니까. 그런데 그럴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볼까요? 오늘 본문 11절을 한번 보십시다. 11절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그 즐거움을 유지할 수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 앞을 보십시다. 이겁니다. 이 결론이에요. 누구든지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투자를 해야 돼요. 투자 없이 비즈니스는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뭔가를 계획하고 그 비즈니스에 투자를 하면은 여러 종류의 투자 방식이 있죠. 리스크를 감수하고 올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야곱처럼 야폭강을 건넬 때 일부만 앞에 건네고 마지막까지 남겨놓는 사람이 있어요. 찔끔찔끔 투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안 되면 다른 거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여지를, 리스크를 감안해서 남겨두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은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올빵이라 그러죠. 자기 생명 같은 아드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다가 전부 걸더라고요. 여러분, 그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에요. 아니, 아들을 거는데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필요해요? 그러면 그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역사를 하다가 말 일입니까? 끝장을 보겠다는 하나님의 자기 선언입니까? 끝장을 보겠다는 선언 아니에요? 중간에 뺀질거려요? 상관없어요. 중간에 도망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태평양을 건너 저 바다 끝이라도 하나님은 추적하시고 쫓아가세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자기 의지에 대한 결단이에요. 전부를 건 거예요. 어떻게 이 일이 중도 하차되거나 취소될 수 있어요? 절대 그러질 못합니다. 쉽게 장사용어로 본전 생각나서도 포기 못해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 초대가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화평을 누리라. 은혜로
들어가라.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라. 소망을 즐거워하라. 이 모든 근간을 이루는 하나님의 결론이 뭡니까?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거신 사건입니다. 이 복음의 이야기가 다시 한번 여러분 남은 멀고 길고 험한 이 순례길에 즐거움을 시키지 않는 뜨거운 동력으로 평생 자리 잡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